아, 지금 막 다들 이제 뭐 출근에 좀 약간 이제 늦을 예. 아,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저 출근하는 길이에요. 10시까지. 몇 시까지 가셔야 되는데요? 10시까지. 어? 잘 됐다. 아유. 우리 마침 잘 됐다. 혹시 아유, 따릉이 타고 지금. 예. 예. 괜찮으세요? 아, 그럼 잠깐만 얘기 좀 나눠. 잘 됐어, 잘 됐어. 지금 마치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예, 예. 재밌네요. 시간 많으세요? 저는 시간 많아요가 너무. 아, 반갑습니다. 예, 저도 예 반갑네요. 네. 아니 그 사실. 아, 따뜻하시네. 예. 손이 좀 차시네. 예, 자전거 타서. 예. 아, 그래서 좀 아 손이 차시구나. 본인 소개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는 예, 박규빈이라고 하고요. 아, 규빈 씨. 예. 예. 지금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예, 예. 아니 근데 저 출근하시기에는 10시까지라고 했는데 좀 일찍 예. 가시는 편이네요? 이제 따릉이 타고 좀 산책도 좀 하면서 예, 좀 여유롭게 운동하고 출근하시려고. 네, 네. 아. 혹시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요, 아침은 이제 잘 안 먹. 아, 왜 아침 식사 안 하세요? 지금 혼자 살다 보니까 귀찮고 그러면 아, 네. 예, 잘 안 먹. 아, 지금 자취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지금 2년째 됐네요. 2년 네. 정도 자취해 보시니까 좀 어떠신지. 이제 혼자서 다 생계를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담이 제일 많죠. 예, 크고 처음엔 되게 좋았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집에 또 가고 싶고 가끔 집에 내려가면 네. 이제 기분도 더 그렇죠. 편안하고 맞아. 그 소중한 걸 이제 느끼더라고요. 근데 막상 일해서 또 댁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또 답답해요. 그렇죠. 하루 있으면 딱 좋아요. 답답해. 한 하루. 이틀. 하루 네, 이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있으면 네. 저도 이제 혼자 살다가 간혹 가다가 이제 본 집에 가면 네. 너무 편한 좋죠, 거예요. 처음에는. 알아서 다 밥 해주시지. 밥 먹으면 제가 치우려고 하면 그냥 가서 쉬어라. 아. 쉬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이제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너는 왜 자기 관리를 안 하냐, 뭐. 정말 황급히. 어휴, 촬영 가야 돼, 촬영. 나오죠. 보통 그렇죠. 네. 보통 아, 그래요. 혹시 오늘 그 질문 하나만 좀 해도 제가. 예. 지금은 이제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제가 올해 딱 서른인데요. 아, 올해 서른? 네. 근데 서른인데. 그냥 어른다워지는 게 이제 좀 더 성숙하고 이제 배려하고 이런 마음들이 같이 좀 있어야 그게 네. 어른인 것 같다. 네, 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른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어른이 돼야지라고 생각했던 거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저희 집에 이제 외삼촌이나 이제 오시잖아요. 그럼 저보다 한참 어른이잖아요. 네. 그럼 항상 방에 몰래 불러요. 네.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렇게 용돈 주실 때 아, 나도 그 아이 저 아니 제 거예요. 아, 준 거 아니 어른 어른이 아닙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걸 배워서 가끔 이제 조카들한테 엄마한테 얘기 좀 하고 너무 혼자서 그래서 줄 때 아, 참 이런 어른이 참 좋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어른이 뭐냐고요? 네? 어른 건강 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네. 안 받던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받으면 아... 이제 어른이 된 기분이 좀 있기는 해요. 네. 아, 뭐야? 아, 그럴 때 그 네. 앞으로 한 10년 후에 규빈 씨는 어떤 규빈 씨가 돼 있을 것 같으세요? 사실 그거를 좀 5년, 10년 이렇게 내가 나중에 뭘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좀 감이 잘 안 잡히기는 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네. 5년 정도 지나면 저희가 건축사가 이제 3년 정도 일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아, 뭐가 또 있군요. 네. 자격 시험이. 네. 근데 1년에 한 번씩 보는데 거기서 10%인가 20%만 매년 합격이 돼요. 아. 그거를 응시해서 이제 사무실을 차리는 게 조금은 이제 5년 정도 뒤에 네. 5년 정도로 생각해 봤을 때는 좀 네. 시험에 합격해서 내 사무소를 좀 열고 싶다. 네. 요게 이제 본인이 네. 계획한 거군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게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아, 네. 혹시 그 100만 원을 다시 뭐 하시고 싶은 거 좀 있으세요? 생활 자금으로 일단은 네, 아, 지금 월 지출이 또 상당하죠. 뭐 여러 가지가. 그쵸. 이제 좀 아껴서 쓰려고 하긴 하는데 네. 방세 뭐 공과금 이런 거 하면 숨만 쉬어도 막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나가니까. 아, 진짜 그야말로 숨만 쉬어도. 예. 그냥 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현상 유지를 하는 데만 해도 그 경비가 그쵸. 어마어마하게 예, 드니까. 네, 알게 모르게 막 빠지더라고요. 나를 위해 쏘는 돈이 오롯이 이렇게 많지는 이렇게 뭐 여유가 많지는 않으신 거죠? 네, 이런 건 다 선물. 아, 진짜. 에코백을 사신 거예요? 네.
잘 키워서. 어떻게 키워요, 에코백이? 세우 씨도 에코백 매는 거 한번 보고 싶네요. 아, 저 에코백 많이 매는데? 에르메스 많이 매셨지. 에코백. 네네. 얼마 전에 하나 샀습니다. 예. 아, 같이 앱을 시작하니까. 예, 예. 저 예. 외국 가서 사서 네, 어, 정확하게 예, 예. 제가 세금 딱 내고 예,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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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뭐 어, 에르메스의 구입 과정까지가 제가 예, 예. 예. 궁금하진 않고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피.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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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아, 우리 그 키워드가 쭉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눈에 들어오시는 키워드를 딱 집으시면 돼요. 어? 좌청룡 우베코. 어, 왜 이걸 선택하셨어요? 저희 사무실 이런 질이나 지형, 이제 풍수질 이런 거를 좀 아무래도 건축 일을 하시니까 어, 네, 네. 자, 그럼 문제를 드립니다. 자, 좌청룡 우베코는요. 네. 좌측엔 용이, 우측엔 호랑이가 소화하고 있는 명당을 의미합니다. 아, 맞네. 예. 조선 건국 당시 도성을 세울 때 북악산을 주산, 남산을 안산, 낙산을 좌청룡, 그리고 이산을 우베코로 삼았는데요. 조선 후기 대표화가 겸재정선의 유명한 산수화의 배경이기도 한 이 산은 무엇일까요? 자, 겸재정선의 유명한 산수화. 인왕산. 인왕산. 어, 왜 인왕산을? 어, 동쪽에 낙산, 네. 남쪽에 남산, 쪽에 북악산, 어. 서쪽에 인왕산. 인왕산. 네. 자, 인왕산. 만약에 정답이면 100만 원을 저희가 상금으로 드립니다. 저보다 더 좋아하시네. 어, 자, 인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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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예! 박수! 아, 축하드립니다. 아, 저희 리얼로 바꿔 맞아요. 저희가 안 여쭤봤네. 잠깐만. 저희가 근데 우리 이제 바뀐 거 아시죠? 우리 100만 원을 받으시면 한 번 더 해서 2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도전해서 문제를 틀리면 이 100만 원은 사라집니다. 이게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고 할 것이냐, 스톱 할 것이냐. 자, 유키스. 고. 야, 좋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키워드를 하나 더 선택을 해주세요. 또는 우리 땅. 약간 지리적인 그렇죠. 걸로 많이 가시네요. 아무래도 이제 건축일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이쪽 자 독도는 우리 땅 문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맞추시면 200만 원이에요. 자, 독도는 우리 땅 노래는 변화된 주소, 자연 환경 등에 따라 2012년 일부 가사가 수정되었습니다. 3절 가사 중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는 오징어, 꼴뚜기, 대구 이거 따개비로 수정이 되었는데요. 철분, 칼슘, 인 등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 좋으며 포장마차에서 서비스 안주로 나오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솔직히 이게 바뀌었는지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처음 들어보네요. 네. 자, 지금 어, 주변도 지금 굉장히 숨을 죽인 상태로 자, 우리 규빈 씨가 200만 원 도전. 자, 5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5, 4, 3. 홍합. 홍합? 자, 만약에 맞추면은 200만 원인데요. 홍합. 홍합. 자, 과연 맞을지. 자, 정말 200만 원이 탄생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특별 기사님 이후에 또, 시즌 두 번째로 예, 저희가 두 번째 예. 홍합. 왜 홍합을 선택하셨어요? 서비스 안주로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 바뀐 것처럼 모르겠고 그냥 서비스 안주. 자. 만약에 홍합이 맞으면 200만 원입니다. 자, 과연 성공을 할지? 자, 정답은요? 홍합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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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야, 대박이다. 지금, 예, 내기를 의심하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규빈 씨 200만 원의 상금을 잡았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야. 와, 자, 가시죠. 일단 가시죠, 가시죠. 건너편에 ATV가 있어서. 야, 근데 이게 연달아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문제 딱 처음 드렸을 때 두 네. 번째 문제. 네. 아, 내가 왜 도전했을까 네. 생각했어요. 괜히 했나? 아, 그래요? 야, 근데 야. 이게 홍합을. 아, 근데 사실 되게 기분 좋으시겠지만 담담해. 어? 어, 여기 네, 거기다. 저희가 1회 때 왔던 1회 때 왔던. 네네. 야 네. 아직 안 여셨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손이 떨리네요. 이런 큰 돈을 얼마만에 찾아보세요? 이렇게는 예 처음 찾아보죠. 아 진짜요? 네. 야 그럼 이게 저 이제 두 달 정도는 이제 생활비로 요걸 하시면은 네. 여유가 조금 그쵸. 네, 뽑아주세요 드디어. 네, 본인 돈이세요? 네네. 유키 존도 불러 두 번째 200만 원의 주인공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리겠고요. 네, 예. 하여튼 저 준비 씨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려요. 야 200만 원을. 대동편에서 박규빈 씨 따릉이 하셨던. 아 예. 200만 선물로. 아 진짜? 아이고. 와. 제가 에코백을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에코백이 귀여워요 에코백이. 세우 씨도 에코백 매는 거 한번 보고 싶네요. 아, 에코백 많이 매는데? 에르메스 많이 매셨어요. 얼마 전에 하나 샀습니다. 예. 아, 같이 에르 시작하니까. 예, 예. 저희 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뭐라고? 너 에르메스 언제 샀니? 전화가 왔어요. 너 네 것만 살 줄 아니? 이렇게 전화가 오셔서. 아 우리 그 규빈 씨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마침 잘 됐어요. 네네. 우리 저 이제 아기하고 다 나뉠 때 여기 네. 기저귀하고 젖병 넣기 딱 좋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거 딱 좋습니다. 아 이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 에코백 만들어 주셔서 와 어떻게 여기 집이 여기 아 진짜로요? 대동편에 규빈 씨. 아니 어떻게 여기서 또 봬요? 아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출근하는 길이에요. 몇 시까지? 몇 시까지 가셔야 되는데요? 10시까지. 어? 여기 잘 됐다. 아유. 인왕산? 정답입니다. 예! 홍합 정답입니다. 유키 존도 불러 두 번째 200만 원의 주인공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리겠고요. 네, 예. 하여튼 저 준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신 거예요. 이게 좀 신수가 환해지신 거 스타일이? 스타일이 완전 바뀌셨네. 원래 여기 살아요? 아니 그거 이거 이사 왔어요 일로. 어머. 아 우리 아니, 와 왠지 느낌이 상금 200만 원 때문에 일로 이사. 뭔가 느낌이. 그건 그때도 이 시간이었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때는 자전거 타고 가시잖아요. 그쵸. 따릉이 네, 따릉이. 네, 따릉이. 아 근데 스타일이 너무 멋있어졌다. 네. 몇 개월 만에. 오 그러니까요. 네. 아 일로 가시는데 아 예예 예. 왜 일로 가시는 분을 이쪽으로 가시는 줄 알고 가세요. 가요 김희 씨.